종목당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이슈를 체크하는 동안 다양한 종목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종공원 매수가 1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장투는 돈을 벌까요? 라고 이렇게 SPG에 대한 궁금증도 보내주셨고 아래쪽에 손오공도 어린이날 팔아도 될까요? 크리스마스까지 홀딩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78,000원에 10%를 매수하셨는데 직장 선배 권유로 샀어요. 선배도 종목도 모두 손절 위기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조금 우픈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인 만큼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04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선배도 종목도 손절 위기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손절하지 않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결론은 네.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손절 안 해도 할게요. 됩니까? 네, 손절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지금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간단하게 이슈나 뭐 모멘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올해 뭐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먼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플랫폼이 다변화가 이제 효과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날 텐데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추가적으로 OTT 업체들의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가 더 증폭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팔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내려온 충분히 좋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관련주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충분히 반등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오늘 수급 그리고 이전부터 해서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차적으로 수급이 좀 풀려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실적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적이 올해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24년, 25년까지 추가적으로 매출과 이제 영업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만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더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뭐 기준에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1분 기준에서 이제 의미 있는 가격 대략적으로 6만 8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나 편입가를 좀 생각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뭐 5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더 매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를 좀 잡는다면은 대략적으로 8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에서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를 지켜보고 그리고 추가 매수는 6만 8천 원에서 혹시라도 조금 더 밀린다면은 대략적으로 6만 한 5천 원 정도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보신다면은 그때 빠져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길게 실적을 예상해서 2025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손절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가운데 지금 유재준이라고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재준 전선 아시아, LS 전선 아시아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실 때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보내주셔야지 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 아이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00원이고요. 20% 갖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이 아이디 오늘 리튬 관련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두 자리 때 강세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2,000원대 부근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보유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2021년 9월쯤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그래도 네. 편입가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EID 제가 좀 살펴봤는데 모멘텀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모멘텀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유증이 나왔는데 유증은 상당히 뭐랄까 평균적으로는 좀 악재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증은 악재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유증 나온 부분들 보시면은 뭐 250억 규모의 유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유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사업 투자면은 오히려 유증은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EID 충분히 좋은 흐름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유증에 대한 신규 투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리튬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죠. 그래서 리튬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리튬 이제 미국의 이제 리튬 기업에 대해 뭐 지분을 투자하고 광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더 이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다면은 EID 실적도 상당히 더 개선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미리 움직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EID 좀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차트 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편입가가 4,9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비중만 좀 크지 않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EID가 조금 이전에는 실적도 안 좋았고 좀 소형주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매수가까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봉 기준에서 120주선에서 잠깐 쉬고 있긴 한데 여기만 돌파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가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 한번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EID에 대해서 종목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고 120 주선을 돌파하는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오늘만 상담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 점검이 꾸준하게 필요합니다. 내 종목에 대해 좀 답답함 갖고 계신 분들, 종목 고민들 안고 계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유재준 전문가 함께하고 싶은데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신 분들 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재준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문자 상담도 궁금하시죠? 문자 상담 참여 방법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유재준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주식 빅리그입니다. 문자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으셔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답답한 계좌 고민을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나는 더 급하다. 내 종목 지금 바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께서는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유재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과 그리고 종목 상담 방법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QR코드 여러분들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도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샵 3772번 상담번호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고요.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기 위에 아시아나 IDT 유자준 아닙니다. 네, 유재준이라고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하고요. 네, 지금 TA항공 이렇게 종목명만 보내주셔도 상담이 조금 어렵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말 답답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9738님에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약품 7,900원이고 30%를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저번에 7,000원 근처 왔을 때 못 팔았네요. 어째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개인 투자 분들께서 올라도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매도가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주 최근 좀 전망이 좀 좋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리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뭐 더러 이제 상승을 좀 보고 있긴 한데 네. 현대약품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미에로하이바 그리고 탈모 탈모약품 이제 탈모약인 이제 그 두 가지 마이녹시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이제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표 상품이 있는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좀 신뢰를 갖고 길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약품 충분히 한번 목표가까지 매수가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라고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난해 미에로하야바가 뭐 지난해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상당히 추가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올해는 더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이녹실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16%의 증가를 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된다면은 실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겠죠. 그렇다면은 실적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약품에서 개발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신약이 이제 3상을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여기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약품 뭐 중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차트 기준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봉 기준에서 지금 상당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동평균선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뭐 7,000원에서 7,000원을 좀 넘긴다면 8,000원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분히 현대약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매수가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때 또 궁금하실 때 또 문의를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